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스로 자기 배를 가르는 중국 방첩법 개정으로 탈중 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스스로 자기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달 시행된 방첩법 개정은 중국 발전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죠. 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간첩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중국 출입을 금지하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의 중국 투자를 막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모든 외국인들이 중국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숨길 것이 많은 중국은 현재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외국에 유출이 되면 이걸로 유추해서 중국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나오게 되니, 이것을 하나라도 무조건 막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이 디리스킹으로 전 세계를 포섭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스스로 자기 배 가르는 중국 방첩법 개정으로 탈중 조장입니다. 지난 1일 중국은 간첩법 개정안, 즉 방첩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수집 및 전송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국가 안보 개념의 정의를 재확대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간첩행위 규정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간첩행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간첩행위에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 등의 절취, 정탐, 매수하는 조직 또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기밀을 훔치려는 행위, 이것은 물론 법으로 걸리죠. 그것 외에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나 검색 등은 합법적인 영업 활동 영역으로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 중국에서와 같은 이러한 것을 간첩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간첩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적용이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죠. 특히 일반적인 질문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서양인에게는 방첩법의 소용돌이에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국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중국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중국의 지금 현대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단순한 질문을 한 행위, 이것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 기자부터 감사관까지 중국 소재 모든 외국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방첩법을 제정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첩법이 국가 기관 및 인프라 관련 문서, 데이터, 자료와 연관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막는 용도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모든 국민들을 공산당의 하수인 만들기. 중국은 이번 방첩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인민들, 그래서 중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공산당의 하수인 취급했습니다. 하수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개정안 제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국가의 안보,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8조에서는 모든 국민과 조직은 방첩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다움 미국 에일대 폴 차이나 센터의 선임 연구원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반간첩법 개정안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 사회 전체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민간 기업과 개인을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접근 방식은 앞서 지난 2018년 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정보법 제7조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국가정보법 제7조.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정보활동을 지지, 지원,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24조. 금융보건, 교육, 인사 및 사회보장, 의료 등 공공기관 및 국유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국가안보기관의 정보 수집 업무에 협조해야 된다. 여기서 볼때 국가 정보 활동에 지지, 지원, 협력, 그리고 금융보건, 교육, 인사, 사회보장, 의료 등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의 사업 단위, 그래서 국유기업은 반드시 국가안보기관의 정보 수집 업무를 협조해야 된다. 자, 지금 중국에 어떤 일을 하러 들어갈 때 국유기업이 포함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 국유기관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정보만 수집하더라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중국 내 모든 기관과 조직, 여기에 모든 개개인들의 업무 협조를 부여를 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정보법의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을 중국 국경 안으로만 국한했다라는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중국법으로 제한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해외 중국인도 하수인 만들기.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속지주의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즉 외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도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반간첩법에서는 간첩 라인과 그 대리인 이외에도 국내외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해 국가기관,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인프라 등의 사이버 공격이나 침입, 방해, 통제, 파괴 활동을 수행 혹은 수행하거나 교사받거나 자금 지원을 받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간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이 외국 기관과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탄압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외국 기업 및 외국 기업의 중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민에게 간첩죄를 물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반간첩법 개정안입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조항은 반간첩법을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잠재적인 출국 조치 금지 조항입니다. 개정안 제33조에 보면 국가안보기관은 간첩 행위를 의심하는 자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첩 행위로 의심되는 자 중국 내에서도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간첩 행위를 하는 자는 중국에 들어왔으면 나갈 수도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행위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생됐을 경우 이 같은 조항은 명백한 취해법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컨설팅 회사를 때려잡는 중국입니다. 지난 4월 중국 공안은 미국 컨설팅 기업인 베인 앤 컴퍼니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또 그보다 몇주 전에는 미국 기업 실사업체인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폐쇄를 했죠. 경영 컨설팅 업계에서는 회사의 민감한 질문을 하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분야인 컨설팅 자체가 반간첩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반간첩법은 지금 컨설팅 업체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 공산당이 기업의 영업 기밀이나 독점 데이터 및 고객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부실로 반간첩법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의문도 제시되고 있죠. 이는 무슨 말이냐면 외국 컨설팅 업체들이 수집해 놓은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컨설팅 업체에서 지금 수집해 놓은 정보에 대해서 모두 열람하고 그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정부도 우려했다라는 내용을 세 번째 의견으로 지금 올리는데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경고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방첩안보센터는 방간첩법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 내 미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내용을 스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내 미국 기업과 미국 개인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는 간첩 또는 중국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돕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미국 기업의 중국 지사에 고용된 현지 중국 국민에게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시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미국 지사, 미국의 기업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 뿌락진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미국 방첩안보센터는 중국 내외에서 개인 데이터를 취급, 수집,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는 출국 금지와 관련된 중국 현지 법률의 자의적인 집행, 부당한 구금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인들에게 중국 홍콩 마카오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미국의 경고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은 사업하기 매력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통제, 폐쇄, 그리고 뭐 부동산의 몰락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중국 공산당 자체가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번 새로운 방첩법은 기업들의 탈중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신뢰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기업들이 중국에 유치했던 투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는 사상 최대치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기업은 줄고 중국을 나가겠다라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의소 회원사 10곳 중 한 곳은 이미 중국 밖으로 투자를 이전했거나 5곳 중 하나는 다른 곳으로 투자를 이전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30% 정도는 이미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방첩법 때문에 더욱더 그 폭이 늘어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중국의 방첩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은 한층 더 가속될 것. 이 말은 중국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제 투자를 다른 곳, 지금 넥스트 차이나가 어딘지 찾아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베트남, 인도, 지금 중동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투자는 더욱더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산업계에서 일부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당장에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인구 및 인프라
그리고 그동안 투자했던 것을 회수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중국은 완전히 폴싹 망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에 대한, 지금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했죠. 20까지 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중국이 외채를 팔아요. 채권을 팔긴 파는데 이것을 사줄 나라가 없어요. 사줄 나라가 없어서 미국 국채를 다시 되팔기도 하는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중국은 지는 나라, 그리고 한국도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공장을 더 짓는 것도 우리는 더 한 번 더 숙고를 해야 되고 투자하는 것도 더 숙고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